Hello guys. Somebody requested that I react to Rebirth track 2 episode 14, and it's Yeren promoting herself on her own show. So yeah, I'm really curious how she promotes herself. So let's go. 그럼 우리 노래 중에 뭐 조명받지 못한 노래 내가 고르고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건 나중에 나와서 말을 해줘야 아, 지금은 하지 말고? 지금은 전혀 하지 마.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야? 왜꼭또 해야 돼? 나 너무 지금 얘기하고 싶어, 내 앨범 얘기. 잠깐만, 맛보기만. 그래. 그때를 위해서. 내 앨범 중에 노바디라는 노래를 그치. 좋아하는데 그 녹음도 생각보다 잘 됐고 왜 그거 알지? 내가 녹음 잘된 노래 더 마음 알아. 가는 거. 가끔 아직도 내 노래 들어. 가수가 여러 파가 있대. 자기 노래 안 듣는 파, 자기 노래 듣는 파, 노래방 가서 자기 노래 안 부르는 파, 자기 노래 부르는 파. 넌 어떤 파야? 넌 어떤 파야? That's really cool to know. Wait, can I just say something? That's really cool to know that there's some artists that actually like listening to their own stuff, or actors that like watching their own movies. Because I know there are some actors who for instance, don't even watch their own movies and stuff like that. So it's kind of cool that there are the ones that love their own stuff, which I reckon, I think I would be one of those that liked my own stuff. 분위기 완전 이런 느낌. 우리 나중에 사랑해요, 선생님을. 아, 근데 진짜 호응 되겠다. 이런 분위기 느낌. 완전 띄우겠다. 이런 느낌. 노래를 바꿔. 자기 노래 안 부르는 파, 자기 노래 부르는 파. 넌 어떤 파야? 넌 어떤 파야? 홍유도 하려고 불러. 노래방은 약간 행사 같이.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아, 이런 She's so cute. 이런 느낌. Her pose. 노래를 바꿔서 무대에 봐도 좋겠다. 무대까지 Yeah. 리허설 트랙이니까. 와, 너무. 지금 되게 귀찮아 보인다. 아무것도 안 싸요. 수현이 우리 셋이 이제 랜덤으로 지필풍 깨가지고. 우리 그렇게 노래방에서 불렀었잖아. 제가 여자친구. 맞아. 레드벨벳. 맞아. 수현이 에이핑크 해가지고 맞아. 했었는데 이제 우리 셋다 솔로 앨범이 있으니까. 와, 그거 너무 재밌겠다. 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응원 소리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 너는 또 특히나 무대 오랜만에 하지? 1년 반. 우와, 진짜? 이거 한번 어떻게 알려주면 안 돼? 뮤비 보여줄게. 보여줘. 뮤비가 다 편집이. Well, we've seen this already. 너한테만 특별히 대박. 아. 어머, 색감이 너무 예쁘다. This is so cool. First reaction. 피 부린다 얘. That's so cute. You know, wait, can I just say something? You know how on YouTube there's all these videos of people, like, idols reacting and they've got the kind of setup like this, but then it's fake? But this one's for real, for real. I like that it's a real one. What did she say? I really like Yeren's album. Cool. The wink. 어머 너무 예쁘다. 와. 나한테 처음 보여주는 거야. First person to see it. 나 나간다. 나 좀 부끄러웠던 게 뭔지 알아? 순간 너가 너무 윙크한 것 봤는데 진짜 윙크한 내 자신이랑 눈 마주치는 게 되게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너무 미치. 가우스 피치. 이게 Wait, I want to see what something. Was she embarrassed about? 처음 보여주는 거야. 나간다. 나 좀 부끄러웠던 게 뭔지 알아? 순간 너가 너무 윙크한 것 봤는데 진짜 윙크한 내 자신이랑 눈 마주치는 게 되게 현타. 하는 거야. 내가 너무 미치. 가우스 피치. 맞아. 나한테 보여주기를 민망해. 우리 나 혼자 막 이러고 있잖아. 서운해야 돼. 가우스 피치. 맞아. She's making fun of herself. I love it. 너무 고갈되지 않아? 하다 보면 똑같은 거 막 계속해. 뭐하지? 막 이러나니까. 근데 그 생각해. 어차피 이 중에 한두 개 나가. 한 나가면 나가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궁금하다. 너 어떻게 알지? 어, 벌써 킹 받아. 아, 하나가 많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또. 아야. 얼마 들었게? 그거 말해도 돼? 아, 여기다 말해라. 아니? How much it cost? I'm curious. Well, I don't think they'll tell us. 말해도 돼? 아, 여기다 말해라. Wait. I love that they're so just 아니, close friends. 그 생각해. 어차피 이 중에 한두 개 나가면 나가. 나가겠지. 이 생각으로 그냥. 궁금하다. 너 어떻게 알지? 어, 벌써 킹 받아. 아, 하나가 많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또. It's 'cause of the editing? 그 말해도 돼? 아, 여기다 말해라. 아, she can guess. 아니? 퍼포먼스 비디오까지. 야, 싸게 찍었다, 야. 아. 번호
빵이지. 노래가 뭐 사랑 아리 같이 그런 아리 아리야? 에프텔인데 사랑 아리야? 그럼 뭐야? 아리 아리야? 어, 말 그대로 주문이야. 아리 아리야. 아~ 주문이야. 아~ 약간 주문 It's a spell. 뭐가 두 개입니다. 뭐 알려줘 봐. 자, 아리 아리야. 진짜 주문 거는 거 같네. 아. 아리 아리야. 첫 번째 아리 아리하고 두 번째 아리아가 아리 아리야. 오. 아. 이렇게. 와. 진짜. It's like a spell. 어, 선배님 알죠? 아니 내 안무가 이거만 있지 않아요? 한번 볼래? 뭘? 너 거? 아니야. 왜?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That's a good pun.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알겠지? 어, That's really good. 야, I'm impressed. 생각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겠다. You haven't liked that. 아니 아니야. 어떤 앨범을 준비하면 좀 무게감이나 부담감이 좀 있었어? 아니면 좀이 아니었어. 많았어. 나는 진짜 극도로 많았어. 진짜 너무 커다래서 솔로라는 것 자체가 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나 따위가 돼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까지 진짜 들 정도로 왜?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너무 부족함을 느끼니까 솔로 앨범을 내도 되나? 어 그럼 너가 내지 누가 내 이런 생각 많이 했어. 야 너 그런 맞아? 나 운다? 아 얘기 안 할게. 내 눈물 버튼이야. 야 와. 이게 뭐야 눈물 버튼. 그 장점들이 너무 이번 앨범에 잘 나온 것 같아. 아 진짜? 너가 약간 해피바이러스잖아. 뮤직비디오 보니까 계속 항상 웃고 있잖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보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것 같아. 너 몇 년이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11년도 너무 보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것 같아. 너 몇 년이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11년도 데뷔야. 그렇게만 얘기해. 그게 더 길어 보여. 아니 아니야. Oh, when she was 11? 너무 옛날 사람 같아. Oh, cause she was in a group when she was really young. 달력서 때 2011에서 멈춘다? 2022가 안 나와. 난 거기에 머물러 있나 봐. 근데 너 똑같아. 난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생겼었어. 너 나이 찾는다는 말 많이 들었지. 근데 그 밑에 댓글에 꼭 아직도 못 찾았다는 댓글 있더라. 내가 그분 찾고 있어. Hold on, I missed what she was saying. 2022가 안 나. 너 나이 찾아간다는 말 많이 들었지. 근데 그 밑에 댓글에 꼭 아직도 못 찾았다는 댓글 있더라. 내가 그분 찾고 있어. 내 나이보다 먼저 그분을 찾고 있는데 기분 좋아. 언젠간 오겠지 내 때가. 근데 있잖아. 내가 왜 말을 더한 거 같지? 야, 내 프로 같아. 스트랩 많이 사랑해. 소 굿. 소감 부탁드려요. 일단 오늘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린이랑 있으니까 그냥 카메라 없는 거 같아. 나도 너무 편해. 어 그리고 또 너무 제작진분들이 리액션을 되게 좋지. 좋게 해주시고 맞아. 또 너무 익숙한 작가님이 계셔서 다음에 또 예린이의 부재라던가 아니면 또 옆에 MC분들의 부재 시에 불러주시면은 소통해 보아요. She seems cool. 빵빵. It's like good friendship. High quality music talk show 리버스토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 혼자. She's awesome. She's alone today. 네 이틀 전에 갓 데뷔한 신인이 아, this guest 찾아왔다고 하는데 음악 방송 말고 첫 예능을 이제 고른 게 저희 리버스트랙이라고 해요. 신인 가수 예린님. 어서오세요! It's Yeren!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Oh my gosh, this is crazy! 와. This is crazy! 어디 보는 인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I mean, this is gonna be a good interviewer for Yeren. I can guarantee it. 얼굴 되게 익숙하다. 어머, 귀여워라. 아, 근데 진짜 선배님 제가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뭐 스티커 같은 거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땡땡땡 예린입니다 뭐 네, 이런 없어요. 거요? 네 아직 없어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키키 예린입니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The interview's not going well. 선배님인데 죄송하지만 조금 부린 것 같습니다. 힘들었네. 바로 이틀 전에 데뷔를 했어요. 스케줄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Look at her face.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음악 방송을 다 소화하려니까 아 벌써부터 오랜만이요? 뭐가 오랜만이에요? 야, 너 신인 아니지?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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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신인인데 다리를 꼬고 있는 게. 아, 제가 봤는데 요즘 신인들 다 다리 꼬던데요? Is she copying the new singers? 못 봤어.
예린 씨의 첫 솔로 앨범이 이틀 전에 나왔어요. 어떤 앨범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앨범명은 아리아라는 앨범명인데요. 앨범명도 아리아고 타이틀곡도 아리아예요. 저기 이렇게 중간에 바로 있네요. 똑! 아리아인데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아리아 아리아. So that's what Ari is. 제가 진짜 그 주문을 외우면서 she's casting a spell. 이제 새롭게 변신을 한다는 That's cool. 볼 수가 없잖아요.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무랑 좀 같이 해볼까요?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늘 가져왔던 너를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네 우와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친구 같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You're like a newbie? What? 감사합니다. 친구 같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녹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요? 제 목소리가 엄청 막 밝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노래가 엄청 밝아요. 그래서 밝게 부르려고 really? 광대에 힘주면서 불렀어요. 이 really? 소리가 여기까지 걸린다는 느낌으로 보통은 그냥 거울 속 빛은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올려서 한껏 거울 속 빛은 내 모습을 난 알아 와우 웃는다고 생각을 하고 부르면은 고음이 되게 잘 나와요. 8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터득하면서 잘 8년? 아리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진짜 말 그대로 탈피인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색깔도 cool. 변신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That's exciting. So it's a spell. 이번에 구독자를 위해서 이 콘텐츠가 나가는 날 다음 날에 21일 음악동산의 엔딩 포즈 한번 지금 정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엔딩에서 갑자기 내가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을 잡는다면? 얼굴 찍겠죠. 아 제가 진짜 걱정이 많거든요. 진짜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Oh, really? 뭐 하지?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이렇게 하고 귀엽게 이렇게 하고 귀여운 거 같네요. 아리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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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 수록곡을 소개하고 싶은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잠시만요. 아, 이거 고르는 것도 힘드네요. 노래 찾기도 힘든 것 같아요. 어? 어디 있지? 아니,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아, 여기다. She's taking a sweet time. This is so good. I love Believer. Believer, 랄랄라, 시간. 이제 랄랄라인데요. 아무래도 도입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우와! 진짜 약간 이렇게 다 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라라라는 어떤 상황에서 들으면 좋은 노래인가요? 남녀 사이가 이제 좀 사랑이 I think I felt that when I was listening to it. 서로에게 좀 약간 부끄럽고 약간 미묘한 감정이 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라라라 내용을 듣다 보니 예린 씨가 먼저 고백하는 타입이다? 아니면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는 타입이다? 고백하게 유도를 하죠. 오. 고백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네, 신인이니까 지켜주세요. 신인이니까 지켜드릴게요. 카톡 고백, 카톡 이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별로지 않아요? 뭐 정말 옛날 아날로그처럼 손문자가 손편지, 손문자래 손편지를 뭐 비록 쓸 순 없지만 그래도 사람 간의 시작과 끝인데 그렇게 끝내는 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마지막 시간은요 마지막 트랙이지만 제일 먼저 녹음을 했던 곡이에요. 이 노래는 듣자마자 아, 저 이거 바로 할래요. 이번 트랙 중에 유일한 발라드 곡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약간 시간을 담아나 기억을 담아나 추억들을 담는 이런 내용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오른쪽엔 너와의 시간을 담아 내 왼쪽엔 너와의 기억이 남아
자신 없어 소리내지 못한 그 한마디 그대 좋아해요. 와, 와, 네, 이렇게 막상 부르려니까 너무 떨리네요. 네. Yeah, really.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아, 이게 노래도 wow. 조금 이렇게 한 단락을 부르려니까 조금 열도 좀 탄 것 같고. 팬분들, 우리 버디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추억은 뭐 앞으로도 영원하고 더 멋진 시간과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할 노래들이 저 뒤에 잔뜩 남아있는데 저 노래는 언제 다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사실 8년차 신인 가수 예린입니다. 헐. 이거를 막상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wow, they did a lot. 제가 이제 여자친구 활동을 들었던 노래들이에요. 여자친구 하면 칼군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정말 손에 꼽게 빡셌던 곡이 있다면? 아, 이거는 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안무는 귀를 기울이면 Love Whisper 스텝이 되게 많아서 아직도 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왔어요. Wow. 평생 한 곡만 쳐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귀를 기울이면요. Love Whisper. 제가 오늘부터 우리는 때는 띵트를 넘어야 했었는데 긴장이 돼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힘든 귀를 기울이면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봐야죠. 예린이의 리버스 트랙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예린의 리버스 트랙은? That's what rebirth track means. 이거입니다.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저의 타이틀 곡이기도 하고 또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예린이의 모습을 담았기에 사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커가지고 이 노래를 꼽았습니다. 네. Cool, and it's the title of the album. 리버스 트랙을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옆에서 예린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자리를 뭐 제가 곧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를요? This really feels like it's there, like talking to each other. It's really cool. 마지막으로 What happened there? 부분 이렇게 무대로 한번 옆에서 예린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자리를 뭐 제가 곧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를요? 어딜 빼서 절대 못 빼서. 마지막으로 아리아 후렴 부분 이렇게 무대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시죠? 요즘 음악 방송 이렇게 감독님들 밑에서 이렇게 좀 잘하시는 거. They do. Oh my god, this is so cool. She looks so happy doing it. 와. This is seriously so cool. Thank you for telling me about this. The best person to... Well, I think G-Friend would have interviewed her well as well, but the best person to interview herself is her is herself. Thank you for telling me about this. This was so cool. I loved it. Yep, cool. I hope you guys enjoyed it. And yeah, that was really, really cool. And I think it's something like that. Was it rare? Anyway, see you guys later. Bye.